신명기 15장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하게 되겠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But if your servant says to you, I do not want to leave you, because he loves you and your family and is well off with you. 그가 당신과 당신의 family, 즉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떠나고 싶지가 않다고 할 경우에 같이 살기를 더 계속해서 더 살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17절 말씀입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Then take an oar and push it through his ear love into the door, and he will become your servant for life. Do the same for your maid servant.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 6년이 지난 후에 프리로 이제 가라고 할 경우에 놓아줬는데 그 종이 계속 머물러 있고자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평생 종이 될 수 있도록 귀에다가 그 문에 대고서는 송곳으로 아프겠지만 뚫음으로써 그래서 한 평생 이제 종이 라이프 타임 그 사람은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그가 6해 동안에 품꾸세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Do not consider it a hardship to set your servant free, because his service to you these 6 years has been worth twice as much as that of a hired hand.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everything you do. 6해 동안에 정말 일한 그 품삯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삭세 여러 배를 받을 만큼 섬겼는데 그를 당연히 놓아줄 수 있도록 6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그 사람을 자유롭게 반드시 놓아주라고 1년만 섬겼어도 그를 놓아주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19절 말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Set apart for the Lord your God every firstborn male of your herds and flocks. Do not put the firstborn of your oxen to work and do not share the firstborn of your sheep. 그 소의 첫 새끼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컷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고 그리고 소의 첫 새끼는 처음 난 그 새끼는 일을 부리지 말라고 일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첫 새끼의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난 그 양은 털을 깎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난 그런 firstborn을 참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제도가 있었고 장자에게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항상 장자 처음 난
그 수컷을 수컷의 상당히 많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심이 있습니다. 그 처음 난 자에게 수컷에게 그 새끼 송아지는 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양은 털을 깎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Each year you and your family are to eat them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세한 것 하나라도 빼뜨리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 잘 생각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